출력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전원을 키면은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낮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냐, 나쁘냐는 소리가 크게 나느냐, 적게 나느냐, 출력이 세냐, 적으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몸에서 에너지가 발산한다고 해요. 그 에너지가 청정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세고 또 에너지가 센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자신이 이기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을 호흡처럼 맡게 한다. 여러분, 오늘처럼 하늘이 보이지 않고 우중충한 날에는 좀 기분이 다운되죠? 그런데 하늘이 맑으면 어때요? 기분이 업되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이렇게 허공을 그야말로 밖에 하듯이, 맞게 하듯이, 우리 마음도 그야말로 밖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열의 출연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엄경 열의 출연법. 만일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같이 맑게 하라. 모든 망상과 취하려는 욕심을 여의면 이 마음 가는 곳에 걸림이 없으리라. 항상 마음을 허공같이 맑게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금산사 조실 스님은 태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크게 허공처럼 마음을 비우고 사신다, 이렇게 그 법호에 걸맞게끔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새가 허공을 날아도 그 자취가 전혀 보이지 않고 또그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벌이 꽃에 들어가서 꿀을 따더라도 그 꽃을 해치지 않고 그 자취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벌과 그 자취를 낳는 그 새처럼 항상 마음속에 번뇌 망상 그리고 탐욕을 깨끗이 비우고 허공처럼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허공처럼 비워야 어떻게 하느냐, 참마음, 진심을 깨닫게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화엄경 열의 출연법입니다. 참마음 진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 마음이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엄교학에서는 법성 교학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법성 교학이라는 것은 뭐냐? 비로 법계를 깨닫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계를 깨닫고, 보현행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진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로 법계를 깨닫는다. 항상 이 세상은 그야말로 청정하고
부처님은 밝은 빛으로 그 진리의 그 법성이 이 세상에 가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로법계를 깨닫고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냐, 참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연기법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 안 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예? 아, 그렇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엄 일승 법궤도에서도 일념 법궤, 즉 일심 법궤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뭐냐, 법성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수경에서도 나오죠. 어? 나무 대비 간세요. 원화 조등 법성신. 대자 대비한 관세음 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원컨대 빨리 그 법성신과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죠. 즉,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 그러한 몸. 인연 생멸의 연기법성을 체득해서 그 연기법성과 하나가 된 몸을 바로 법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조 법사는 천지여와 동군이요 만물여와 일체라. 천지는 한 뿔이요 만물은 너 한 몸뚱이다 하는 것이 바로 나와 우주를 하나로 보는 법성교학과도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체대사는 일념삼천설이라. 한 생각이 바로 이 우주법계다. 삼천세계다 이 말이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법성교학이에요. 원호스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기일심은 묘익중생이다 이 말이죠. 한마음은 근원으로 돌아가서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하라. 그렇죠? 그 사람의 몸을,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왜냐고 하면은 행동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신뢰성을 주고 믿을 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도 신뢰성을 주고 믿을 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다 이 말이죠. 이러한 법성 교학을 실천하신 금산사의 조사스님을 거론하자고 한다면 첫 번째 스님이 진표율사예요. 이 앞전 일요일날 진표율사 스님에 대한 일대기를 뮤지컬로 금산사 모학산 축제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신라가 백제를 침입해가지고 침공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신라 유민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그러죠? 건너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그 주류 세력을 이뤘던 사람들이 백제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황도 그 백제의 후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백제 유민이에요. 옛날에는 뭐 점령을 하면은 그 유민들을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착취를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이 옛날에 그렇게 자행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북한이 있죠? 그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오직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제 유민들이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적 고통을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진표 유사입니다. 그래서 경덕왕을 설득시켜서 이 백제 유민들을 핍박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당시 진표 유사다. 어? 그래서 진표 유사가 바로 그야말로 민족의 희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뮤지컬을 엮어서 시연을 했는데 그때 전부 다 보신 분들 계세요? 몇 분만 계시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다 대다수가 고지를 관람을 못해서 제가 계산태제쯤 되어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또 한 번 잘 그렇게 관람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산사 스님으로서는 처형 스님을 모시라고 했어요. 처형 스님께서는 임진왜란 때 그야말로 수행자의 몸을 버려서 헌신을 해서 나라를 포위하고 또 호국 애민을 했던 그러한 스님이십니다. 그러한 이제 금산사의 정신의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에는 그것이 지구촌 공생 그리고 나눔의 집이다. 맞죠. 지구촌 빈민국가에 대한 구제사업 그리고 이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보호사업 인권보호사업 이걸 이제 저희 스님이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화엄경에서 말한 법성교 참마음 진심을 동경하고 참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일이 절실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종시에는 항상 자신이 지은 그런 업장을 참회를 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은 참 어린애 같고 순수하고 또 천진부일 같이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정말로 어린애처럼 어린애보다도 더 순수하고 정말로 천진난만하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심을 그리워한다. 동경한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나이가 들어야지만이 교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금산사에서 주지를 맡고 있으면서 우리 노보살님들을 볼 때마다 참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김제 오늘은 여기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근데 김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4월 초파에 계산 대제 때 전전날부터 와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각을 보더니만, 아유, 스님 수각이 좀 잘못됐네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불사를 했는데 그 수각을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각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해와요. 그래서 새로 수각을 조그만하니 조성을 해가지고 미륵전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쪽 수각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놔주자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어느새 그 수각 불사금을 모아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사랑의 샘물이다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김지 마야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뿐만 아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나이 드신 노고사님, 내 방을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 스님 방을 어디로 보고 싶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 꼭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마. 가서 탁 이불을 보더니만,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이불을 또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고. 야, 그걸 보고, 정말, 천진난만한 천진물이다. 이렇게 제가 마음 깊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사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주업이 뭐냐, 손주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손주 보러 한 번씩 딸네 집, 며느리 집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법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면은, 손주 집에 가서 손주 양육하느라고 참석을 안 했다. 오늘 여기 빈자리가 많이 있죠? 아마 손주 양육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 플러스 엄마를 뭐라고 그러죠? 할마. 할아버지 플러스 아빠. 그게 뭐예요? 할빠. 그래서 요즘 양육을 할마 아빠가 담당을 하고 있다. 50% 정도 담당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할마 아빠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뭐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 그리고 할마 아빠가 이제 재력도 있고 그 손주를 양육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력을, 노하우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할머니 중에서도 차량 운전을 하는 할머니가 최고다는 거예요. 할머니 축에 속한 사람들, 운전 면허증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아이고, 손주들이 이제 최고의 할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냐? 어? 그 학부모 치맛바람이 아니라 할머니 치맛바람까지 이제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엔 젊은 부부들은 반 이상이 맞벌이죠. 그렇죠? 얘들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뭐 학교에다만 의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은 그 경제력, 그리고 그 노하우가 어떻게 해요? 손자의, 손녀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원 유아가 지금 보편화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조부모님들은 그 체력이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하니까 손녀들을 돌보는 게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가장 힘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손녀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심장병 사망자들 중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반이 이런 학원 양육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양육을 하신 그 조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7명은 어때요? 되도록 손주를 돌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수를 치지 말아요. 그러다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요즘 또안 맞아요. 자녀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또 그뿐만 아니요. 이 손주를 돌보느라고 어때요? 있는 용돈까지 다 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찰에 나올 때 주머니가 넉넉지 않아서 보호식금 내는데도 적지 않은 그러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스님이 돈말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손주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재밌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할바들이 제대로 이제 국가적으로 양육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용주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런 할바를 위한 양육 지원비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주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받는 그 용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50%는 무료로 해주고 50%는 평균을 내보니까 5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그렇대. 하여튼 뭐 이제 그 손주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조부모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또 가장 안전하고 그야말로 그 수준이 전문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자녀들의 육아를 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바로해야 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경쟁심만 유발시키고 오르니까 뭐냐 문제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부모님들은 노하우가 있죠. 어? 자기 아들 딸들을 길러봤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축적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신도도 내일부터 안 나오고 이제 다 그쪽으로 몰려가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손주들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들한테 이제 마음도 맞고, 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단절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가 손주들한테 관심을 쏟지 않으면 부모 취급을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궁합필이라. 새는 궁하면 아무거나 쪼아먹게 되며 짐승은 궁하면 사람을 해치며 사람은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나 용춘 좀 주라 하면 손주들, 손주에게 무관심 하잖아요. 그러면 돈 없어요, 그래요. 거짓말을 하게 돼. 예? 그리고 손주들한테 무관심하면은, 어? 큰 소리 치고, 5월 8일 날, 어버이 날 차다 뵙지도 않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평원 육아를 좀 수용을 하고 거기에도 관심을 쏟아야 된다. 동야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을 아주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노나라 정공이 안연에게 그 동야필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연이 말은 잘 다루지만, 그러지만 그 동야필은 말을 곧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아, 그 말을 듣고서 노나라 정군이 기분이 상해서 군자가 남을 그렇게 헐뜯다니.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동야필이 가지고 있던 그 말이 달아났다 이 말이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전공이 안연을 불렀어. 내 그대 말을 믿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네? 미리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안연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정치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전에 순 임금은 백성을 잘 부렸고 조보는 말을 잘 부렸습니다. 백성과 말을 궁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 임금은 그 백성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았고 조보도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약필의 말을 한번 보건대 그 말이 바르게 걷고 그리고 달릴 때는 예법을 갖춘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험난한 곳에 지나니까 그때 동야필은 말을 채찍으로써 더 그야말로 어? 말이 지치고 그랬는데 채찍으로써 말을 더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볼 때 달아나버릴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공이 이제 안연에게 다가가면서 자세히 말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듣기로 새는 궁하면 사람을 쪼고 짐승은 궁하면 사람을 아끼고 사람은 궁하면 남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예로부터 아랫사람을 궁하게 하면서 능히 이태롭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이 말이 또 순자의 예공편에도 나오고 지평요람에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다룰 때 채찍만 가지고 부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달아나듯이 또 자식들을 호통만 치고 그야말로 자식들의 그 궁핍함을 몰라주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자식들을 궁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손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부부가야말로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한 사람만 직장을 다녀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한 사람만 뭐 벌어가지고 가정은 생활비가 되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상대방이 뚜벅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해요. 그런 시대가 도를 냈어요. 내 말에 일리가 있으면 좀 박수도 하고 싶어요. 그런 자녀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키워줬으니까 이제 효도하라.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더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 자녀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하는 그러한 행운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뇨 스님의 말씀이 또 화엄경에서 말한 법성 교화기 바로 우리가 생활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목적은 바로 뭐냐? 기일 숨은 요익 중생 오뇨 스님이 정확하게 정의해놨습니다.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모든 중생들을 잊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고 그야말로 법성신을 성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 진을 스님께서는 온동선불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돈성불론 자기 마음속 모든 부처의 보광명지로 널리 모든 중생을 비추면 중생의 모습이 곧 여래의 모습이고 중생의 말이 곧 여래의 말이며 중생의 마음이 곧 여래의 마음이며 세상을 잘 다스리는 정치 생산업과 숙련된 기술이며 예술적 재능이 모두 여래의 보광명지가 움직이는 모습과 작용이어서 도무지 별다를 게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비로복되고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성이고
또 일체 중생을 이렇게 하는 도사력이 바로 법성규학에 잘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한탄하지 말고 정말 나이가 들수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성교화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